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툴타임즈에서 AWS S3를 이용하여 이미지 서버 구축하기 with Spring Boot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박상주입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툴타임즈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서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S3에 대한 개념을 알고 설정을 진행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이미지에 대한 URL을 생성할 수 있다. 사전 준비 자료로는 AWS 계정, 스프링 부트 기초 지식, IntelliJ 설치입니다. 발표를 진행하게 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목차로 이미지 서버를 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사용자에게 요청받은 웹사이트의 HTML로부터 이미지 태그로 된 것들의 소스 속성에 존재하는 URL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URL로부터 이미지를 불러오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쯤에서 URL에 존재하는 이미지라는 개념에 대해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URL 중에서 앞에 부분은 이미지가 존재하는 도메인, 즉 웹서버상에서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웹서버상의 유일한 위치로 특정되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접근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URL의 요청을 통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S3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S3의 다루기에 앞서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목차에서 URL이 접근 가능한 위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URL과 같이 이미지를 접근 가능한 위치로 올리는 방법은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 웹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컴퓨터나 서버를 웹서버로 구성하여 이미지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메인을 구매하여 이 서버에 연결하면 해당 도메인을 통해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URL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방식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며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S3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제 S3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S3란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로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객체란 파일과 그와 관련된 메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각 파일들에 대해 고유한 아이디로 관리하여 파일들에 대한 확장성과 접근성이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AWS S3에서는 데이터를 버킷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저장합니다. 사용자는 버킷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버킷을 생성할 때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물리적인 위치와 성능,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S3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객체에 대한 URL 제공 기능입니다. S3에 저장된 각 객체는 고유한 URL을 가지고 있어 브라우저가 어디에서도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때 모든 사용자가 이 URL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권한에 따라 접근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객체에 대한 URL 제공을 함으로써 S3가 이미지 서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버킷과 객체에 대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AWS S3는 여러 개의 버킷을 관리합니다. 현재 그림에는 버킷 두 개를 하나의 S3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URL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WS S3를 거쳐 하나의 버킷에 객체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AWS S3에서는 버킷으로 전달받은 객체, 즉 이미지에 대해 고유한 URL을 생성합니다. 이 URL을 통해 브라우저는 S3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라고 표현하였던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아마존 S3에 저장되는 기본 객체입니다. 객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키 밸류 쌍을 통해서 버킷 내에서 고유하게 식별됩니다. 그럼 이제 S3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3 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AWS 계정 생성하기, 두 번째로 버킷 생성하기, 세 번째로 버킷 관한 부여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을 생략하고 두 번째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킷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AWS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뒤에 검색창에 다음과 같이 S3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존재하는 빨간 박스 부분을 클릭하면 S3 관련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버킷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이미지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버킷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조건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 리전입니다. AWS 리전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인 위치를 뜻합니다. S3 버킷을 생성할 때 해당 버킷을 호스팅할 특정 리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인 사용자들이 주로 찾는 서비스라면 해당 버킷을 이 화면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 서울로 선택하면 됩니다. 리전 선택에 따라 데이터 접근 속도, 비용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킷 이름입니다. 각 S3 버킷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이름이 할당됩니다. 버킷 이름은 URL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아서 기본 값인 myAWS 버킷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사용할 버킷 이름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객체 소유권입니다. S3 버킷 내에 저장된 각 파일은 소유자가 존재하며, 이 소유자는 객체를 생성한 AWS 계정입니다. 해당 설정을 통해 다른 AWS 계정에서도 소유권을 갖거나 접속 제어 가능 유무를 지정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본인이 접속한 계정에서만 소유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버킷의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입니다. 아마존 S3 버킷의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은 버킷과 그 안에 저장된 객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버킷과 그 안에 객체에 대한 모든 공개 액세스가 차단됩니다. 이는 무단 데이터 공개와 노출을 방지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거나 데이터 유출을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경우 이 설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웹사이트 호스팅이나 공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리소스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 설정을 비활성화해야 할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미지 서버로서 활용하는 S3이기 때문에 차단을 해제하고 아래 박스에 체크 표시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버킷 버전 관리와 기본 암호화 설정입니다. 버킷 버전 관리는 S3 버킷 내 객체의 여러 버전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는 Git에서 제공하는 내용들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을 제공합니다. 버킷 버전 관리 기능을 활성화하면 버킷 내 객체를 덮어쓰거나 삭제했을 때 이전 버전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됩니다. 즉, 언제든지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전 단위로 객체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어 비용이 더욱 부과되게 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간단하게 이미지 서버 구축을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버킷 버전 관리를 비활성화하였습니다.
기본 암호화 기능은 버킷에 저장되는 모든 객체가 자동으로 암호화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S3에 업로드되는 모든 데이터는 서버 측에서 자동으로 암호화됩니다. 그리고 객체를 다운로드할 때 암호를 복호화해서 제공해줍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간단하게 테스트가 목적이므로 해당 항목을 비활성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버킷과 관련된 설정을 모두 완료하였고 버킷 만들기 버튼을 통해 버킷을 생성해줍니다. 버튼을 누른 뒤에 버킷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My First Final Bucket이라는 이름으로 버킷을 생성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그럼 이제 버킷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권한 탭을 눌러서 이동하여 줍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Public Access 차단이라는 내용은 아까 설정하였던 내용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버킷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킷 정책이란 JSON 형식으로 작성되며 버킷에 대한 세밀한 접근 제어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버킷 정책을 통해 특정 사용자, IP 주소 범위 또는 다른 AWS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클릭하고 새 문 추가를 통해 JSON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값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양식을 오른쪽과 같이 수정하여 줍니다. 변경된 첫 번째 사항인 principle은 정책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인 action은 이 정책이 S3에 대해 읽기, 쓰기, 삭제 등 S3 버킷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resource는 이 정책이 적용되는 resource를 지정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my first final bucket으로 버킷의 이름을 지정하였기에 저렇게 작성하였고 직접 버킷 정책을 작성하실 때에는 만들어 놓은 버킷 이름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잘 수정한 뒤에 변경사항 저장을 통해 권한 부여를 마무리하여 줍니다. 이제 버킷에 대한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버킷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이미지를 URL로 잘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왼쪽 이미지의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일 추가를 통해 본인이 올리고 싶은 이미지를 추가한 뒤에 업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왼쪽과 같은 이미지로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 이름을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로 객체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의 객체 URL을 클릭하여 봅시다. 드디어 이미지가 URL로 잘 변환되었고 이 URL을 통해 브라우저가 이미지를 잘 불러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용자가 버킷에 업로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면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AWS에서 제공하는 것이 IAM입니다. IAM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스프링 부트와 연계하는 데 있어 API 키 관리가 주요한 사항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AWS 홈 화면에서 검색창에 IAM을 검색하고 아래에 빨간 박스를 눌러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IAM 페이지로 들어온 뒤에 오른쪽 대시보드에서 사용자를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한 뒤에 사용자 생성을 진행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규칙에 맞추어 원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접 정책 연결을 클릭한 뒤에 아마존 S3 풀 액세스를 입력한 뒤 아래에 체크 표시를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아마존 S3 풀 액세스는 이를 부여받은 사용자가 S3 버킷 그 안에 저장된 객체에 대해 생성, 읽기, 수정, 삭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 생성 버튼을 눌러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생성 후에는 방금 생성한 사용자 이름을 눌러 세부적인 설정을 진행합니다. 액세스 키 만들기 버튼을 통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으로 S3에 대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키를 만들어 줍니다. 액세스 키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액세스 키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아무거나 눌러도 밑에 권장되는 대안만 바뀌고 다른 설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아무거나 누르고 진행하여도 됩니다. 다음으로 액세스 키에 대한 태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 또한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제 액세스 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 액세스 키와 비밀 액세스 키는 반드시 개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두 내용을 모두 복사하여 메모장에 붙여 놓어도 되고, 아래에 .csv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로컬 저장소에 저장해 두어도 좋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액세스 키 1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프링 부트로 연동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프링 부트와 연계하여 직접 구축한 서버를 통해 S3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URL을 반환받는 서버를 제작해 봅시다. 스프링 부트 설정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startspring.io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동일하게 프로젝트 세팅을 진행하시고 Generat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데모.zip 파일이 다운될 텐데, 이 파일을 작업하고자 하는 공간에 압축을 풀어줍니다. IntelliJ로 다음과 같이 압축 해제한 파일을 오픈하고, 그러면 IntelliJ가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빌드가 진행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빌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꽤나 걸릴 수 있으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Build successful in 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성공적으로 빌드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차입니다. 스프링 부트까지 환경 설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코드에 대해서 작성해 볼 시간입니다.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코드 단위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구조와 주요 로직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자세한 코드는 해당 GitHub 주소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그에 따른 URL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순서는 아래 네 가지와 같습니다. 우선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확장성 있는 설계를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링의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중 빨간색 박스로 쳐진 부분의 코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 설정 파일 세팅입니다. AWS 계정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GitHub와 같이 공개된 공간에 업로드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Application Property 파일에 프로필을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S3를 설정하면서 등록한 내용들을 작성하여 AWS 프로필을 활성화하고, 이후 .gitignore 파일을 통해 application-aws.properties 파일을 숨겨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사용은 다음 페이지에 다루겠습니다. 이제 S3에 대한 설정입니다. S3 설정을 위해서는 앞선 단계에서 진행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및 리전 정보가 요구됩니다. 다음과 같이 application-aws.properties 파일에 작성된 내용을 value annotation을 통해 불러와서 정보를 코드에 공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내용들을 작성하고 bin annotation을 통해 Amazon S3 클라이언트라는 bin을 스프링의 bin 팩토리에 등록합니다. 이를 통해 이후 서비스 진행에 필요한 S3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어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러와 서비스 설정입니다. 우선 이미지 업로드 서비스입니다. S3 config 파일에서 정의한 Amazon S3 클라이언트 bin에 대해 서비스는 의존성을 주입받게 됩니다. 이로써 서비스는 S3와의 통신을 관리하며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이미지 파일을 AWS S3 버킷에 업로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당 화면에는 멀티팔트 파일에 대해 키값을 변환하고 S3로 이 파일을 업로드한 뒤에 URL을 반환받는 로직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러 코드입니다. 이제 컨트롤러 코드입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멀티파일 파일 형태로 이미지를 전달받습니다. 이 전달받은 이미지를 이미지 업로드 서비스 측으로 넘기고 이로부터 URL을 반환받습니다. 그리고 이 URL을 모델에 담아 뷰에 전달하여 결과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뷰와 관련된 파일들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기본 주소인 루트로 접속하였을 때 index.html을 보도록 제공합니다. 그리고 index.html 화면에서 업로드 버튼을 통해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image.html 파일에 이미지의 URL 정보를 담아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과를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루트 페이지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멀티파일트 파일 형태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창을 만들었고, 업로드를 진행하면 이 파일이 S3 저장소로 저장되면서 그에 대한 URL을 이렇게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이 URL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방금 사용자가 올린 이미지가 이 브라우저 상에서 URL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S3 저장소와 스프링 부트를 연계하여서 이미지에 대해 URL을 반환하는 서버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